대마초 스웩. 맞아. 시절 여친과 과감을 넘시다. 왈왈거리는 애들아, 내 변호사 목소리를 듣게 될 거다. 그 사람 목숨이 두 개였으면. 안녕하세요, 본인 등 판 CJM입니다. 지금부터 SNS에 제 이름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출생. 아, 출생은 인천이에요. 2018년 5월 대마초 흡연 사실과 코카인 엑스터시 복용 사실이 적발되었다. 거기서 엑스터시는 가짜로 판명되었고 아마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더 문제인 건 CJ맥에서 이 세 가지 마약을 공급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단순히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 공급을 한 것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누구한테 공급한 적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느라고 바빴지. 이것은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한편 CJ맥 투약한 엑스터시가 가짜라는 소리 제기되자 인터넷에는 해골물 드립까지 쏟아져 나왔다. 제가 원효 대사님한테 죄송하더라고요. 2019년 1월쯤에 올해 안으로 앨범 3개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3개가 큰 어디라는 앨범 그리고 왈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올해 한번 못하면 어쩔 수 없고. AO는 2013년 10월 8일 공개된 CJ의 첫 음원 싱글이다. 곡 자체는 훌륭한 랩 스틸로 호평을 받았지만 다른 의미로 더 주목받았는데. 아, 역시 이 부분은 못 보겠어요. 아하하. 야, 이거 뭐 왜 이래. 진짜 못해. 진짜 못해요. 정신 위자료 받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뮤비의 촬영 담당이었던 엄코 엄상태는 이 뮤비 때문에 뮤비 찍는 걸 그만두려 했으나. 와, 시점에 흥역사도 됐고 제 저의 흥역사도 됐잖아요. 저는 뮤비를 안 하려고 했어요. 이제는 퀄리티 뛰어난 뮤비만 잘 찍어내서 그 페이로 벤츠 또 뽑았다. 11월 10일 신기루를 공개했다. 10월 26일 발매된 싱글 슈퍼비와 블랙넛의 냉탕의 상어에서의 타블로에 대한 디스에 따라 CJ의 디스를 시작한 곡이다. 힙합신의 한 획을 그은 CJ의 인생곡. 힙합신의 한 획을 긋기는 그었죠. 결과적으로 CJ의 가사는 큰 발매 이전과 이후로 크게 갈리며, 이전에는 센스가 있으나 가사 자체를 잘 쓴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으나 이후에는 그야말로 작사 실력이 일취월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가사보다는 소리를 더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작업을 합니다. 파벨 리 CJ 큰 카세트 테이프로 만들어봤습니다. 어허, 우와, 이거 예쁘다. CJ 큰 앨범 개봉기. 카세트 테이프 만들었다는 글을 보고 나서 가네수 공업으로 허접하지만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와, 이거 이게 얼마나. 아, 이런 삶이라니. 지금 만들고 있어요. CJ 류성빈 큰 피지컬 나올 때까지 숨참게 들어갑니다. 또 한 명이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CJ 사진인가요? 저 녀석 선제로 죽었어. 댓글을 되게 재밌게 단다 여기. 너 때문에 음질충이던 내가 유튜브 기록 찾아듣는다. 사이코! 저거는 진짜 사크레라도 좀 올려줬으면. 이거는 진짜 사크레라도 올려볼까? 아, 레드벨벳 사이코 들으시죠. 레드벨벳 사이코 그거를 일단 듣고 계세요. CJ vs 루피. 요즘에 둘이 진짜 개미쳤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저는 메시오 아이린. 당연히 영탁 아닌가요? 최불암이요. 루피 씨 뭐 피처링하기로 하고 연락 안 받았는데 나 때문에 빠졌을랑. 죄송합니다. 루피 노피야?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와, 니들은 CJ 칸에 넘은 시점이 언제라고 보냐. 언젠지 좀 고민됨. 아, 여기 요런 바이브구나. 같은 그딴 앨범 들고 와서 명반 이지랄. 노래 좆도 못하면 랩에 멜로디 넣지 마. 존나 역겨워. 알았어. 좋아요. AU는 역사가 지난 노랜데 레전드의 시작. 그렇죠, 시작이죠. 앙 찌잼. 찌찌 핥아도 됨? 아유, 안됩니다. 찌잼의 흑역사가 되어버린 곡 수벌. 찌향 젖격. 뮤비 때문에 망한 곡. 제가 뭐를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뭐라도 좀 걸고, 뭐라도 좀 받고, 뭐라도 좀 벗고, 그런 건 다 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할 때 왜 가만히 놔뒀을까. 대마 스웻. 허허, 이센스 향 보고 싶네요. 고소엘. 이 앨범으로 수행장도 만났고 힙합씬에서 씨앗을 땅바닥에다가 꽂게 된 앨범이에요. 그립습니다 저잼. 찌갓. 너 혈액형이 뭐니? 찌잼 A요. 찌잼씨 혹시 찌찌 몇 컵이에요? 찌잼 A요. 국힙의 뮤비는 찌잼의 AO 뮤비 전과 후로 나눠진다는 전설이. 아이고, 이거 뭐 소환.
문결. 아 이분 알아요. 봉인된 저지의 오른팔, 봉인된 저지의 왼쪽 다리. 모든 게 잘못됐어요. 굿나잇은 노창 형이 천재 노창 시절일 때 그 비트로 만들었고요. 마지막 신음 개좋네 내 스타일. 오랜만에 신음소리 들으려고 왔음. 마지막 신음소리 빼곤 완벽한 곡. 어느 정도 저도 인정합니다. 약으로 만든 것 치고는 별로인 듯. 이때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은 제가 음악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진 않았어요.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그 약을 한다고 더 좋은 작품을 낼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붓보이딩 배딩스라는 앨범은요 엄청난 방황이 들어있어요. CGM은 가사를 정말 잘 쓴 방탕하고 가벼운 삶을 주제로 쓴 가사로도 리스너들에게 여운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함. 아 감사합니다. 신기하게 랩이나 음악적인 거는 스스로 못 믿을 때가 많은데 가사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흥 듣고 헤이터에서 팬이 됐습니다. CGM 사랑해요. 좋아요. 저도 헤이터였다가 팬이 된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굉장히 짜릿한 경험이거든요. 누구죠? 트윈스 형이에요. 오 성지 그 트윈스 형이 올렸는데 2014년에 올렸어요. 한국 힙합 구세주 중 한 명이 될 것. 제가 그 중에 한 명이 됐겠죠? 더 열심히 뻗어 나갈게요. 아직 갈 길이 되게 멉니다. 이거 그냥 뭐 그냥 만든 노래예요. 우리 멜론 내면은 음원 몇이 하려나 하면서 냈는데 이기 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앨범 나오긴 함. CGM BY 조합으로 하나만 더 내주라. 하나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고 하는데 근데 조만간에 작업 얘기를 만나서 해보기로 했어요. 너는 아마 지금 이 제가 하는 음악 스타일에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된 노래인 것 같아요. 와일이 돼버렸노. 이분은 속상한가 봐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시작하면 떠오르는 스타일이 있는데 거의 뭐 반대쪽으로 가버렸으니까. 다시 듣다 보니 이때가 한창 할 때 나온 음악인 것 같군요. 맞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허허. 아무튼 좋아요. 대마초 스웩. 맞아. 좋아요. 약 빨고 만든 것 치곤 별로인데. 아니야 이거 좋아. 그래도 좋아요. 블랙넛보다 먼저 들어갈 줄이야. 좋아요. 갈 때 가더라도 앨범은 내고가 이렇게 못 보낸다. 2018년 5월 29일 기사가 나왔을 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그 사인을 한 1000개 정도 한 것 같아요. 확실히 BY보다 잘하는 것 같다. 랩 스킬 말랩 그루브 말랩. BY가 저보다 더 잘하는 게 있죠. 삶는 거. 랩 누가요? BY가 더 잘한다고 하죠. 흥. 흥은 이건 지금 들어도 자랑스러워하면서 듣는 앨범이에요. 오랜만이다. 당분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진짜로 자주 찾아뵙고 싶어서 이렇게 썼어요. 흥으로 진짜 이센스 발랐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좋아요는 누를게요. 마약 좀 더 해서 내 길을 즐겁게 해주란 말이야. 아이 마약 안 돼. 흥이 내 몸에서 안 빠진다. 전체적으로 모든 곡이 안 질려. CGM은 힙합계의 봉준호 같은 사람이다. 명반 붙여라 씨 멜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기록이 됐죠 벌써. 어디는 어디쯤. 어디라는 앨범은요 완성도에 초점을 두고 오예라는 앨범을 먼저 내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아휴 얼마나 또 저를 미워할까. CGM 머블랩 수준 리얼 실화냐. 옛날에 AU 뮤비 찍었던 그 CGM이가 맞냐. 진짜 CGM 국기 전설이다. 예전부터 CGM 봤는데 지금은 왕같은 존재인 근본이 돼서 국기 최강 영향력 뽐내는 CGM을 보면 진짜 내가 다 감격스럽고. 저도 쭉 이렇게 되짚어보면 제 경력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조크 이건 뮤직비디오에는 안 나오게 된 것 같은데 던져지듯이 버려지는 씬을 찍다가 핸드폰 부서져가지고 코드콘서트장이 아이폰을 사줬어요. 하하. 내가 볼 때 CGM 아직 안 끊었다. 이거는 칭찬입니다. 칭찬인데 끊었죠. 정말 나쁜 사람 같네요. 일단은 CGM이랑 술 마시러 왔다가 갑자기 스윙스 생각났나? 어 근데 왜 날 때려.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공개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디는 여기에서 못 본 제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CGM 컴퓨터 해킹하러 갈 파티 구한다. 진짜 그러고 싶겠다. 근데 쓰레기통으로 앨범 내주면 안 되냐. 버리는 것들 모아서 쓰레기통 유튜브 채널로 하는 거를 생각해보고 있어요. 진짜 호신한테 혼나버렸어요. 차가 주다 쏘였잖아. 아이고 아 공개 할 거다 아니고 왜 다 꺼내나? 그러니까 못할 거 같는데 내가 다 못한다고 했지. 다 못할 거 같는데 내가 시작하지 말라고 했지. 어, 그래서 왜 큰 소리 썩쩍 쏘고 왜 이래? 괜찮아 보이는 표정을 한번 지을 텐데. 갑자기 사료 쏟아놓고 담배 피러 갔다고? 털리니까 끄고 싶은데 갑자기 끄는 것도 창피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힙합이야? 아, 힙합이 중요하니 지금? 내가 사료를 쏟아놨는데?
이거 지금 촬영한 날짜 기준으로 내일 나와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안 나올까봐 사람들이 걱정했겠다. 제가 여자친구를 처음 보고 바로 반해서 제가 그때 있었던 작업실로 부르고 좀 멋있는 척 좀 하려고 만들었어요. 별 내용은 없어요. 그때 홍원 씨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우수 랩 한방 이제 킹이 받았는데요. 킹 앨범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앨범 후보로 올라갔을 때 킹이 타길 바랬어요. 아 너무 기분 좋죠. 이세스 형 아무리 들어도 아 이 사람은 제일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세상을 보니까 진짜로 너무 축하하는 게 느껴지고 어떤 그 연결고리도 좀 있고 아 기분 좋아요. 제 여자친구가 집에서 엄청 많이 보는데 자꾸 CGM 영상을 여자친구가 많이 보고 저를 안 보니까 이상한 질투가 나더라고요. 이걸 볼 땐 팬이고 저는 이제 사료 써준 놈이죠. 이것도 기사 나오고 그랬는데 아, 깜짝 놀랐어요. 쇼미더머니 나올 때보다 실시간 검색어 훨씬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됐지?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 이게 기사가 되는지 모른다 그거 하면 그걸 모르는 게 문제다 하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이게 기사가 되는 데는 문제가 저한테 있진 않다고 생각해요. 왈왈거리는 애들아 내 변호사 목소리를 듣게 될 거다. 예 맞아요. 말 그대로입니다. 여자친구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DM으로 막 왈왈거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미안하다 막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말투가 어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상관이 별로 없는데 여자친구한테 그러면은 사실 그 사람 목숨이 두 개였으면 하나는 제가 없앴어요. 시절 여자친구가 감론을 없이다 감론을 박 사실 저 여자친구가 속옷 차림했다는 것에 대해 누리꾼의 감론을 박 읽고 있다.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뭐 개인 SNS에서 연인들의 애정을 표현한 것 이것도 맞고 보기 불편하다 이것도 불편했으니까 저도 그냥 이 분들처럼 딱 한 사람의 SNS 사용자로서 그 정도의 책임감만 갖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NS는 그냥 앨범 개봉기에다가 CJ 근데 개거품 아 CJ 개좋겠다 킹 같은 허적 앨범 내도 이렇게 CD도 만들어주고 나도 CJ으로 살고 싶다. 원더케이